어디 가나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세뱃돈이니까 드려가요. 북한의 청소년들 세뱃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뱃 언제 하냐? 사실 2000년 초반까지는 1월 1일 양력에 이 세배를 했습니다. 하지만 2005년 이후에 북한도 음력설을 세기 시작하면서 음력설에 지금은 많이 합니다. 설날이 되면 일단 술 한 병씩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가족 어르신들과 또 동네 모든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세배를 합니다. 적게는 10명, 많게는 30명의 어르신들이 있는 동네가 많기 때문에 세배만 잘 해도 한 해 장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술값이 더 들 때가 있죠. 세뱃돈을 주지 않을 것 같은 집에 가서는 술 한두 잔을 따르고 술병을 가져오기도 하고요. 세뱃돈을 많이 주는 집에서는 술을 그냥 두고 옵니다. 이렇게 안 하면 본전도 못 뽑거든요. 세배를 하면 공부를 잘 하라고 연필이나 공책을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집은 거의 꽝입니다. 그래서 전략을 짜야 하죠. 몇 해 동안 모아둔 데이터를 중심으로 가장 세뱃돈을 많이 줄 것 같은 집을 먼저 찾아갑니다. 하지만 저같이 생각하는 경쟁자들이 이미 그 집 앞에 세배를 하려고 줄을 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청소년들은 나는 얼마를 벌었다, 작년보다 매출이 증가했다 이러면 자랑부터 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세뱃돈은 독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유성아 세뱃돈 너무 많으니까 엄마가 챙겨 놓을게 이러면서 가져갑니다. 어머니 이제 돌려줄 때도 되지 않았나요? 남북의 청소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누가 세뱃돈을 제일 많이 받았냐 자랑하는 그런 날 곧 오지 않을까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